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필리핀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필리핀은 영어를 쓰는 환경이니까 영어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와 달리 영어를 쓰는 환경이니까 아무래도 영어를 배우기는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결정적 이유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 있으면서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영어를 할 수 없는 사람, 누구는 영어가 되고 누구는 영어가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어 환경 때문에 필리핀이 영어를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00% 한 언어만 쓴다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필리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 고유의 언어가 있습니다. 시부아나 타글로그라고 하는 본인들의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할지 말지는 선택 사항이지 이게 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랬을 때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냐? 부모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내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영어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경제 여유나 뭐 이렇게 환경적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기 나라 말은 당연히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걸 가르치면서 다른 영어를 한꺼번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아이 언어를 위해서 두 배는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부모님 아래에서 크는 아이들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영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차별이 조금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구나 이런 거를 조금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거의 뭐 영어를 쓰지 않는 환경인데요. 부모님의 의지가 굳건하다면 아이에게 내가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굳건하다면 전혀 영어를 쓰지 않는 환경인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럼 당연히 뭐 할 수가 없죠. 그것처럼 영어를 쓰는 환경이냐 아니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키를 갖고 있는 것은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어렸을 때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결심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영어를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영어 강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유명한 강사인데 이제 실명을 말하기 좀 그렇고요. 아무튼 유명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뭐냐면 엄마가 본인이 그 외국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영어가 꼭 필요할 거다. 우리 아이가 커서 나중에 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미리 어렸을 때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거의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커서 영어를 배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필리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실제로 진짜 물어보면 필리핀 사람들한테 언제부터 영어를 배우냐, 어떻게 영어를 배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학교 가서요 알파벳부터 배웠다. 그런 거를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필리핀도 학교 가서 영어를 배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절대 그런 일은 아닙니다. 저도 물어봤죠. 아니 그러면 진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영어를 안 했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이 계속해서 영어 책을 읽어주셨대요. 저희 화상영어 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거든요. 다 엄마고 그런데요. 다 100%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영어 책을 읽어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가 없어요. 영어의 필요성을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 영어를 가르칠 때쯤 아이가 커서 나중에 영어를 가르쳐야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본인들의 그 따갈로그나 시부아노로 된 책을 읽어주면서 영어 책도 같이 읽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영어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희 한그 필리핀 선생님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한 3살쯤 됐습니다. 엄마가 매일 같이 하는 그 주기도문 있지, 영어. 영어로 된 주기도문을 들어서 외워가지고 그걸 따라 합니다. 예, 3살 정도 됐는데. 근데 많이 이렇게 영어로 부모님이 했기 때문에 된 거지.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에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필리핀은 영어 환경을 쓰는 환경이기 때문에 됐다. 그게 아니라, 3살 아이가, 생각을 해보세요. 3살 아이가 주변에서 영어 쓰는 거하고 뭔 상관이 얼마나 있겠어요? 책을 하지. 1개월, 2개월, 3개월, 12개월. 그된 아이가 뭐, 놀러 가고, 옆집에 가서 뭐, 영어로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집안이죠, 집안. 집안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영어를 들려주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집안을 벗어나서 그 나머지에서 영어를 쓰는 게그 아이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관련성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집을 벗어나서 그 나머지에서 영어를 쓰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집 안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영어를 아이가 접할 수 있도록 해주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필리핀은 영어를 쓰는 환경이기 때문에 잘 배울 수 있고, 한국은 영어를 쓰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기 어렵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자포자기 하지 말고요. 집안에서 충분히 영어 소리 노출을 시켜주면 아이는 영어로, 영어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만 탓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 부모님도 본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의지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지금은 그 영어 소리를 접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쳐가지고 영어 소리로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인들. 수천만 명의 우리 성인들이 나중에 10년 배우고 나서 하는 말, 10년 동안 영어 배우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한다. 그런 영어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영어 소리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속에서 영어를 빨리 이렇게 좀 접하도록 해줘야지만 나중에 그 문자 교육으로 해서 오로지 시험만을 위한 영어를 하도록 하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필리핀만 그 영어 환경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표 영어 집안에서 그 엄마가 영어를 전혀 못하시더라도 목표만 잘 설정하면 분명히 영어 교육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한글 영어 카페에 오시면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참조해 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